손님들을 감동시키는 주인장의 서비스. 처음 온 손님도 단골 손님으로 만드는 대박 맛집의 첫 번째 비법이다. 삼겹살 먹으러 왔는데 안착살 나온 기분 짜지죠. 그것 때문에 이 집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늘 손님들로 북적이는 주인장의 가게. 서비스 말고 또 다른 비법이 있을 것 같다. 메인 메뉴인 이 삼겹살에도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을 상추에 싸 입안 가득 넣는 손님들. 과연 어떤 맛일까? 이거 뿌리니까 좀 더 간이 배는 것 같고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삼겹살인 게 간이 잘 배져요. 그거 넣으니까 돼지의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걸 좀 잡아준 것 같아요. 돼지고기 간을 배게 하고 냄새까지 잡아준다고? 모든 손님들이 고기 위에 뿌리고 있는 저 가루의 정체는? 후추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무슨 마법의 가루인 것 같아요. 마법의 가루? 주인장 역시 거침없는 손길로 마법의 가루라는 걸 듬뿍 뿌려주는데 분명 소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방금 이렇게 뭔가를 뿌리시던데 이게 뭐예요? 네. 예, 제가 특별히 만들어내는 그 소스인데 이 가루 양념이라고 콩가루를 포함해서 12가지 곡물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12가지 곡물로 만든 가루? 그 정체는? 주인장 몰래 관찰 카메라를 달고 지켜보기로 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 홀로 나타난 주인장. 수상한 가루들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작진 현장 투입. 하지만 이미 상황 종료. 가루는 모조리 섞여버린 다음이다. 색깔을 보니 콩가루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주인장, 재료는 바뀔 수 없고 맛만 얘기해 줄 수 있단다. 여기까지만 소금하고 뭐 콩가루만 갖고 가니까 또 그것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추가한 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소한 맛, 짭짜름한 맛 이런 게 다 배에 같이 되다 보니까. 늦은 시각까지 손님들로 북적이는 대박집. 처음 오는 손님에겐 곡물가루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고 뿌리는 방법도 알려준단다. 고기 맛을 살려주는 곡물가루, 대박집의 두 번째 비법이다. 그러나 아직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때 제작진의 눈에 띈 수상한 소스. 색깔을 보아하니 일반적인 기름장과는 다른데. 손님들 연신 이 수상한 소스에 고기를 찍어 먹는다? 과연 이 소스의 정체는? 간장 색깔인가요? 비린내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고기 비린내가 아무래도 돼지 잡내 같은 거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기름장을 많이 찍어 먹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색다르고 괜찮네요. 여기 특제 소스인데 고소하죠. 고기가 비린 맛이 안 나고 맛있어요. 돼지고기 특유의 잡냄새를 잡아주는 소스라고? 대체 뭘로 만든 걸까? 소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주방을 수색해보는 제작진. 하지만 기본적인 양념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때 주방 한켠에서 소스를 담고 있는 모습 포착. 바로 저게 그 특별한 소스인 것 같은. 돈가스 소스처럼 생겼어요? 색깔이요? 이게 벌꿀 소스. 벌꿀? 고기 찍어 먹는 거예요. 다른 이름도 생소한 벌꿀 소스? 이건 사장님만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집에서 만들어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허니몬 친구다니까요? 전혀 모르는데. 직원들조차도 모른다는 벌꿀 소스의 정체. 분명 주인장만이 알고 있는 비밀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의 눈을 살피며 눈치를 보시면서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제작진 황급히 주인장 뒤를 쫓아가 봤다.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저렇게 은밀하게 가져오는 걸까?